안녕하십니까, 팻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E300E입니다. 네, 괜찮으시면 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벤츠 고현정 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네, 박혜영 대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럼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자세한 건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벤츠는 또 오래간만에 또 시승하는 거라 저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이게 처음부터 딱 조용한 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대리님, 이거 지금 E300 이 판매량 많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셔도 네, 바로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재고 부분보다 대기량이 더 많은 인기가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거네요, 그럼. 그 정도 인기 많구나. 네. 이 클래스는 사실 벤츠에서도 효자 모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정 모델이니까. 네. 아, 그 정도 지금 이것도 많구나. 네, 요즘에는 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이. 그렇죠. 내연기관 시대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날씨가 좋네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사용하기 딱 좋죠. 대신 이게 안 꺼졌으면 좋겠는데 고프로 이번에 촬영하면서 네. 막 꺼졌었거든요. 여름에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프로의 고질병 중 하나인데 일단은 하이브리드 EQ라는 버튼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운전하면은 84% 돼 있구나. 다행이다. 와우. 항상 시승할 때는 이게 0%로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경험할 수 없었는데 아, 다행이다. 항상 충전을 잘 해놓습니다. 아, 그래야죠. 그래야 리뷰하기도 더 좋으니까. 저는 사실 내연기관 모델인 E350을 탄 적이 있었거든요. AMG 라인. 그거에 비하면은 좀 AMG 라인이니까 약간 스포츠성은 있잖아요. 그 E350 그 모델이. 네, 맞습니다. 아, 하이브리드는 이건 AMG 라인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익스클루시브 라인이고요. 익스클루시브. 그렇다면 네. 중후한 사람을 위한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조금 더 AMG 라인을 타셔서 아시겠지만 서스펜션 자체부터 세팅컵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을 체감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 이 하이브리드 충전을 하면은 네. 뭐 최대 뭐 100km 이상까지는 간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유럽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40km 정도, 50km 정도 실 주행을 할 수 있는 연비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네. 일렉트릭 모드가 완전 전기 맞죠? 네, 일렉트릭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조장치나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잘 구비는 돼 있네요,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이제 효율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충전이 그때는 꺼집니다. 아, 그때는 또 예. 꺼져요? 아. 네, 공조장치도 조금 더 전기 효율 부분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사실 무선 충전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이브리드 운전하면서. 네. 확실히 일렉트릭 모드에서는 네. 지금 살짝 주행해 보니까 이게 지금 타이어 노면 소리인지 아니면 엔진 소리가 약간 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벤츠의 승차감 항상 조용하잖아요. 네. 그 정숙성은 잘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느낀 건데 네. 이 벤츠의 스티어링 자체가 예전만큼 그 중후한 세팅보다는 뭔가 이제 미래지향틱하게 좀 이런 3포크의 디자인 형상을 봐서는 약간 젊은 층 그런 타겟팅을 맞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젊으신 분들도 사실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다고 말씀 많이 하시고요. 이제 좀 중후한 디자인을 선호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오셔서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스티어링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여성분들 보기에도 딱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뭔가 카리스마 있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벤츠에서도 EQA라는 전기차를 또 하나 내놓는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EQC를 제가 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셨나요? EQC를 타봤는데 네. 확실히 벤츠의 그 승차감답게 조용한 면이 있어요. 그런 점은 있고 그런데 좀 뭐랄까 제가 이제 또 이트론이랑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때 왜냐면 지금 현재로서 이트론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차 크기 비해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게 맞는데 네네. 내연기관 같다 EQC치고는 왜냐면 아직 벤츠의 이미지가 좀 과거틱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를 봤을 때는 좀 내연기관 차량 같은 그런 면은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벤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느껴졌고 지금 이제 나오는 EQA나 나중에 나올 만한 차량 EQS라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또 어떨지도 궁금해지고 지금 벤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커요. 제 입장으로서는 저 또한 너무 큽니다. 그런 거 타보면 네. 아. 실제로 지금 EQA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사전에 계약을 하셔서 전시장을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거 지금 사전 계약
이미 들어갔다고는 저 카카오톡 그 광고에 봤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관심 많으시다 하셨잖아요. 그럼 많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많죠. 저기도. 근데 느낌상 차급은 EQA니까 좀 다소 좀 작다는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EQA가 아시겠지만 GLA 플랫폼으로 제작을 한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GLA가 이번에 풀체인지를 거듭하면서 차체가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네. 커진 것 같더라고요. 네, 블로그 시절 때도 GLA를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 물론 잠깐이었지만 그때는 네. 제가 한번 주행 모드도 살짝 한번 바꿔보죠. 네. 아까 컴포트였지만 컴포트에서도 물론 이게 지금 엑셀을 풀악셀 밟은 건 아니거든요. 네. 살짝만 밟았는데도 은근히 잘 나가네요,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그 엔진 효율 부분에서 전기 모터랑 이제 가솔린 모터를 같이 들어갔다 보니까 출력 면에서도 굉장히 경쾌한 주행을 체감할 수 있으시고요. 그 정도로 벤츠의 하이브리드 기술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따 한번 자유로에 나가서 스포츠 모드를 밟아보면은 더 궁금해지겠지만, 근데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거는 볼 수 있네요. 아까 84%였었는데 벌써 72%로. 네. 이제 일렉트릭 모드로 쓰다 보니까 전기 부분으로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에코 효율적이게 네. 운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컴포트 모드로는 조금 더 다른 주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엔진 네네. 모터랑 같이 쓰잖아요. 네. 약간 지금 고속주행 90km로 달려보니까 타이어 노면 소음이라든지 뭐 잔진동 이런 느낌은 없고, 무엇보다 독삼사 중에서 벤츠 시트가 엄청 좋다 하더라고요. 이 디자인만 봐도 딱 중후한 세팅 느껴지게끔 돼 있으니까 네.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는데, 딱 시트가 지금 충격 면에서는 다 흡수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타보셨을 때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 많이 느끼시죠?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제가 뭐 아우디나 BMW 이런 것도 타봤지만 진짜 벤츠만한 시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소재를 보면은 이거는 이게 가죽 느낌은 있어 보이고, 아니면 우레탄 같기도 해요. 뭔가 딱딱한 걸 보면 여기 밑에 특히 여기가. 네, 맞습니다. 가죽 소재의 느낌을 살린 이제 우레탄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진짜 우드. 네. 리어 우드 맞죠? 벤츠가 특히 우드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엄청 뛰어나 보이거든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 302X에서는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는 우드 트림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더 중후한 느낌의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있으면서 이제 2350AMG나 2250 아방가르드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젊은 감성인 알루미늄 트림과 다른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2350 때는 네. 회색 색상 네.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좀더 스포티한 다크 우드가 느낌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지금 부메스터. 네, 부메스터. 진짜 벤츠에 빠질 수가 없죠. BMW의 하만카돈, 네. 아우디의 뱅앤올룹슨 이렇게 있다면은 네. 벤츠엔 부메스터죠. 이게 없으면 진짜 허전해요. 물론 어차피 USB 칩도 안 가져왔고 유튜브상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또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예전에 블로그 시절 때 들어본 네. 결과 진짜 사운드 하나는 끝내주더라고요. 부메스터가. 너무 좋죠. 네. 그리고 겨울에 네. 행사를 갔었어요. 카브리올레 출시랑 그때. 네네. 그때 부메스터 스피커에 대해서 자세히 또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이 사운드가 또 역사가 굉장히 깊다 하더라고요. 벤츠 네, 맞습니다. 정도 정말 부메스터에도 관심이 네. 쏠릴 정도? 물론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는 따로 있어요. 바워스 웰킨스라고. 네. 그 스피커 원래 좋아하지만 이 스티어링, 물론 아까 디자인에선 말씀드렸지만 네. 이걸 잡는 거 보면은 이것도 가죽 재질로 딱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굉장히 물렁물렁하면서, 물론 두드렸을 때 약간 딱딱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물렁물렁하게 그 푹신푹신 그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께 시승을 하실 때 네. 스티어링을 잡으셨을 때 그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벤츠가 진짜 이런 거 하나는 뛰어나더라고요. 네. 한번 컴포트에서도 밟으면 컴포트에서도 은근 잘 나가고, 참고로 프락셀 밟으면 여기 이제 부스트란 모드가 떠요. 지금 이제 또다시 엑셀을 떼면 글라이딩 모드 이렇게 뜨고, 아직은 스포츠가 아니지만 나중에 맞춰본다면요 기대가 되네요. 무엇보다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GLE 이후부터 그때부터가 이제 잘 나오더라고요. 커지고 등등. 현재 내비게이션을 활성화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까지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이제 반영을 해서 네, 보다 더 직관적으로 운행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아, 맞다. 이 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탑재됐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혹시 2302에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아쉽게 2302에는 빠져 있고요. 아, 그건 빠져 있다. 네, 이 클래스에서는 2350 AMG 라인부터. 아, 그때부터. 네. 아, 좀 그런 게 있구나. S 클래스는 완전히 들어가 있을 거고. 예, 맞아요.
같은 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싶네요. 제가 쇼퍼드립은 일주일 전에 아우디 A8L을 시승해가지고 더 기대가 클 것 같아요. 타보면은 무엇보다 S클래스가 쇼퍼드립은 중에 왕자라고 하잖아요. 거의. 네. 이 도어 역시 여기 아까 여기 비슷해요. 이것도 좀 가죽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어디 그렇다면은 배터리 레벨은 또 무엇인가요? 이게 가장 궁금하네요. 배터리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다면 일렉트릭이랑 배터리 레벨이랑 도도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제 배터리 레벨은 한 번씩 궁금해요. 저도 아 이건 어떤 분들도 다 설명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아, 우선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 같은 유튜버나 유명 블로거들도 네. 이제 다 박사는 아니라고 해요. 어떤 블로거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다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배우는 거라서 그 사람들도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포츠 모드부터는 살짝만 밟아도 민감해지는데 한번 저 지나서 아직은 그 구간 단속하니까 한번 쫙 밟아보겠습니다. 프라셀 밟을 때도 더 중요한 점은 조용하네 이렇게 왕 이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무엇보다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AMG 그 스포츠성을 찾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게 네. 아쉬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2350을 시승했을 때는 엔진음이 어느 정도 프락셀 밟았을 때 들렸거든요. 그게 안 들리니까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이브리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성을 위한 차량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합산 출력이라고 있잖아요. 합산 토크랑. 네 맞아요. 그 면을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이브리드에 특히 재미를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는 말이죠. 이 위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그런 소재네요. 이거는 그냥 무엇보다 이제 센터페샤를 흔히 벤츠에서는 와이드 코핏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것도 맞아요. 진짜 마음에 드는 요소 중 하나가 네. 뭔가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복잡한 형식도 아니고 그런 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부분이 현재 이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항상 예쁘다고. 네. 네, 정말 예쁘고 네. 미래지향틱한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 계기판 디자인 자체도 이제 또 마음에 들어지고 있네요. 점점. 여기서 네. 한번 잠시만요. 반자율 주행을 또 한번 켜볼게요. 제가 이건 켜보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진짜 빠질 수 없는데요. 잠깐 한번 살짝만 차 안 오는 탈 때 한번 떼볼게요. 이게 잘 잡긴 잘 잡아준다더라고요. 이렇게 그 말씀하겠지만 여러분들 반자율 주행은 보조 장치일 뿐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는 장치입니다. 약 30초부터 이 스티어링 경고등이 뜨네요. 이때부터. 네, 아까 말씀하시려던 거 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 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네. 이번에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번 MBUX 최신형 계기판에 들어가면서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터치 스캔 부분. 터치 네. 가능하다. 근데 음성인식은 저도 많이 안 써봐가지고 사실 그냥 네. 버튼 조작한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네. 이걸 다른 차 한번 빌려봤을 때 써봤는데 좀 그게 기능이 좀 그렇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 영어로만 받아가지고 네. 안녕 벤츠. 안녕 벤츠.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줘. 죄송해요. 그 점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게 낫겠습니다. 지금. 지금 네. 이쪽에서 말씀하시고 네. 제가 이쪽에서 인식이 마이크가 위에 있어서 그렇구나. 네. 아, 여기 있다. 잠시만 네. 한번 봐. 안녕 벤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잘 되는 거. 근데 여기에도 마이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씀하시면은 이쪽에서만 설정이 되고 제가 잘 볼게요. 안녕 벤츠. 아, 잠시만요. 자, 나 추워. 운전석 온도를 22도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는 음성인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어디서든 많이 쓰겠죠. 물론 제 차 아직 음성인식 기능 안 되는 뭐 12년형 차량이어가지고 이제 좀 가서 유턴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저기서 유턴해서도 네네네. 하고 어차피 제가 또 초면이니까 제가 오래 가기도 또 그렇거든요. 사실 원래 가면 얼마 좀 안 걸린 그래도 초면이니까 이게 있어야죠. 예의는 지켜야겠죠. 구면이면 뭐 제가 몰랐었는데 면이니까. 그리고 좀 돌아볼 때 이렇게 코너 부분에서도 딱 하드하게 잘 잡아주네요.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앞에서 한번 제동 성능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뒤에 차가 안 오는 이상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제동 성능도 확실히 좋네요. 이게 지금 앞에 쪽 뽀피가 달려있나요? 캘리퍼가? 앞에 쪽 캘리퍼는 아, 그래? 괜찮아요. 네, 저도 네네. 어차피 리뷰하면서 확인해봐야 되니까. 저도 사실 말씀드리자면 영상을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은 편집하고 제가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 일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분 영상 볼 시간조차도 없어요. 저에게 한번 또 플러스 밟아보면 은근 잘 나간다. 진짜 이 점은 마음에 들어요. 재미있고 합산 출력, 합산 토크 느낀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합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속에서는 더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승차감도 좋겠다, 조용하겠다, 다 갖춰져 있으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긴 빨리 닳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배터리 레벨은 나중에 가서 검색해봐야 될 거. 인디비주얼이야 자기 그 네 맞아요 자기가 직접 설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많이 봤지만 제가 벤츠 실내를 또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는 제가 클래식한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드림카가 볼보긴 볼보예요. 볼보도 좀 그렇잖아요. 클래식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그런 전통성을 담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전통성이 살아있으니까 우드 포인트라든지 뭐 그런 것 쪽에서는 마음에 들어요.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현대 쪽 차량들은 전통성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그렇다 보니까 전통성이 진짜 없으면 금방 질려요, 사람 스타일이. 네. 근데 전통성이 살아있으면 금방 질리지 않거든요. 이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뭐 아까 제가 고속으로 달려왔는데 좀 무서운 거 아니셨는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전에 있던 그 주인님도 자기는 원래 그런 성격을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초면인 딜러한테는 좀 그렇잖아요. 고속으로 달리면 옆에서 동승한 사람 그 느낌 아니까 저도 이렇게 매우 자주 물어보고 하고. 여기서 한번 직선 구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좀 재미를 느껴봐야겠죠. 물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테스트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이 정도로. 여기서 시승 소감을 아무래도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E300 이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제가 물론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타봤지만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역시 진짜 재미있는 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승차감 면에서도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시트 이게 다 흡수를 해주니까 장거리 운전을 해도 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휴게소를 안 가도 될 정도? 그 정도까지 딱 편안하고 이런 실내 하나하나가 익스클루시브만큼 딱 우드 포인트 잘 적용해준 것도 마음에 들고 근데 이 스티어링 디자인 역시 이 가볍기 때문에 손이 아프거나 뭐 어깨가 아프고 그런 건 없어요. 전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하다고 봐요. 자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서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모습을 보면 제가 지난번 E350 AMG 라인을 시승했었죠. 그거는 완전 아방가르드 같은 그릴이 있었다면 이번엔 익스클루시브답게 그릴 디자인이 정말 중후한 이미지가 있어 보여요. E300 이외에도 다행인 점은 멀티빔 LED 라이트가 들어가네요. 여기 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E350 디자인 리뷰를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는데요. 확실히 AMG 라인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젊은틱한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거는 너무 중후하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클래스의 옆모습을 다시 보니 매력적인 라인 다시 잊을 수가 없죠. 옆모습이야 그렇게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지난번처럼 A필러에서 C필러 내려오는 라인 딱 예술 있는 포인트니까요. 자 우선 휠 디자인을 보면은 E350 때는 AMG 라인 그 가시 문양에 뭔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밤송이 같은 그런 휠 디자인. 근데 얘는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스포티하게 느껴지긴 해요.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5 스포크 휠 이미지에 이 블랙 그런 다음 이 실버 이런 게 같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도 앞모습은 솔직히 익스클루시브인데 휠 디자인 자체가 좀 다르죠? 정반대. 마찬가지로 여기 캘리퍼는 뽀피가 들어가네요. 근데
디스크가 타공형은 아니고 그냥 스틸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습니다. 대부분 충전구가 옆에 있거든요. 왼쪽도 한번 돌아봤는데 충전구가 없네요. 그렇다면 바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충전구가 여기 있네요. 이 뒤에 여기 위치에 있고요. 이걸 여는 방법은 여기 그냥 여기 누르셔서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닫을 때도 여기 닫고 열 때도 그냥 누르고. 충전 소켓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디자인 좀 어색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2350 때. 그때는 페이스리프트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는 이 디자인이 이상하게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누구에 비하면은 적응 안 되는 디자인은 전혀 아니니까. 네, 확실히 이 클래스도 이젠 적응됐어요. 공도에서 많이 보이니까 뒷모습 봐도 이제 영 손색이 없고 뭔가 멋있네요. 보시면 듀얼 배기구가 딱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게 잠깐만요. 아, 적용이 돼 있는데 페이크네요. 막혀 있어요. 그냥 먼용이죠.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고요. 근데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뒷공간이 준대형 치고는 좀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높죠. 이 볼록한 부분 잠시만 라이트를 비춰드릴게요. 볼록 튀어나온 곳이 배터리 때문에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을 때는 좀 안까지 닿는 구간이 참 좋긴 좋아요. 긴긴 긴데 높은 물건을 둘 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이렇게 낮으니까 뭐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됩니다. 카메라 가방 뒀을 때 이렇게 펼쳤을 때도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가방 넣는 데는 손색이 없는 것 같네요. 반응 속도 빠릅니다. 닫는 것도 빠르게 닫히고요. 역시 준대형답게 설명할 게 없죠. 뭐 주먹 한 두 개 정도는 이렇게 들어갈 듯 하고요. 머리 공간 역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트야 디자인 많이 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브라운 시트인 만큼 이게 딱 중후하게끔 어울리네요. 익스클루시브답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할 때 정말 편했어요. 오래 운전해도 손색 없이 편안하고 두드려보면 네, 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헤드레스트로 뭐 괜찮고요. 또 무엇보다 벤츠 하면은 역시 앰비언트 라인트 빠질 수가 없죠. 이렇게 발 부분에도 잘 들어오고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물론 이 부위는 야간에 보면은 더 아름답고 멋있게 느껴지겠죠. 색상도 뭐 총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깨끗한 편이에요.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잘 나오고 방 가이드라인도 잘 틀어지겠다. 네, 이것으로 벤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2300E를 시승했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